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풀톤의 2B 부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풀톤의 2B는 풀드라이브 3 페달의 부스트 채널에서 탄생한 부스트 페달입니다. 풀드라이브 3가 출시된 직후 단일 부스트 페달의 제작 요청이 많아지면서 작은 사이즈의 단일 페달로 제작되었다라고 하네요. 2B 페달 사용 시 기타의 시그널을 버퍼링하여 최대 20dB까지 부스트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죠? 심플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풀드라이브 3의 드라이브와 요 2B와 동일한 부스터를 연동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다면,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일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네, 이 실제로 볼륨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듣기 때문에 다이나믹스 노브를 돌려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사운드를 한번 중점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게인, 부스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다이나믹스, 미묘한 게르마늄, 다이오드 리미터가 동작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많이 돌리면 스튜디오 리미터 컴프레서처럼 실제로 볼륨이 줄어듭니다. 다이나믹스 노브를 먼저 돌려 톤을 잡고요. 게인 노브를 원하는 볼륨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탄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밟아놓고 다이나믹스를 먼저. 좋습니다. 뭐 다른 노브를 조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를 한번 제일 줄여서 또 돌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네, 정도로 저희가 좀 조절하고, 네, 여기서, 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네, 드라이브 페달을, 네, 일단은 시계줍니다. 이번에는, 네, 레드락스로 한번 가볼게요. 네. 레드락스 단독.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뭐 연주자에 따라서 부스트를 사용하는 방식 혹은 어떤 데 사용은 한다라는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투비를 들으면서 클린 부스터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드라이브 페달들과 물려서 사용을 했을 때 그 가치가 좀 더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에도 어떤 부스터나 프리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이 이펙터만 밟아서 연주를 했을 때는 이 그냥 주스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뭐 자몽 주스 이거를 밟는 순간에 뭔가 이제 기포 같은 게 확 올라오면서 탄산, 에이드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 풀톤 특유의 상큼하면서도 시원하게 열려있는 소리가 이 부스터로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완벽하게 깨끗하게 올라오는 부스터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착색감이 있고 그 착색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좀 더 두툼하게 해주고 맞아요. 지금 현피디님 말씀에 저도 좀 동일하는 게 우리가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물려서 썼을 때 그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크런키함이 생기거든요. 바삭바삭한 느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드라이브 톤 자체를 훨씬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지금 역할을 해주는 부스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이펙터 뒷단, 그러니까 공간계 뒤까지 두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공간계 뒤쪽까지 둬서 최종 앰프로 가기 직전에 두시면 아마 다른 이 결국 믹스돼서 나가는 톤이 훨씬 더 좀 이제 덩어리가 커지고 그 EQ 대역에 여러 가지 빈 곳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날 것 같고요. 뭐 제일 앞단에 두실 것 같으면은 뭐 아예 그냥 켜두고 그냥 애초에 그 앰프 클린에서 잡았을 때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땡땡하게 채워서 그 어떤 입자가 어떤 음악에서 이제 들려야 되는 구간, 안 들려야 되는 구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사운드가 튀어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들리지 않을 듯한 이제 클린톤이든가 이제 스웰톤 같은 것들이 연주 상황에서 재현이 안 되는데 애초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잡아놓고 볼륨 페달로 컨트롤하면서 하시다가 드라이브 뒤에 이제 밟았을 때는 훨씬 더 이 청량감 있는 사운드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좋은 것 같고 뭐. 이 친구도 결국은 여러분들 올라운드로 다 쓸 수 있는 페달이죠. 그러니까 뭐 쓰기가 어렵지도 않고 톤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산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특색이 강한 페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용법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주병 드리면 따로 띄워놨더니 또 요 놈도 괜찮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 주병을 던졌을 때 은총 씨가 안다면 역시나 은총 씨도 저와 같은 세대다. 저는 한주평 깜찍이 소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깜찍하고 사운드는 소다수처럼 시원하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 깜찍이 소다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혹시 은총 씨 아시나요? 모르고 싶은데 듣자마자 바로 알았죠. 깜찍이 소다라고 있었는데 이 굉장히 작은 병에 이 환타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특별한 음료수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와 압도적인 사운드를 두루 갖춘 페달이기 때문에 이 부스트 페달 평소에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요 투비는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